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이제 트릴로지에서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국내 정발이 됐어요. 이제 그 미사일 배송해주는 그 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도 되게 빠르게 진행됐고요. 근데 이 제품이 발매 전부터 어떤 곳은 사출색이고 어떤 곳은 너무 도색을 많이 해놔가지고 되게 이질감이 들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진짜 이질감이 들어요. 이 가슴팍 쪽이랑 여기 옆에 팔 쪽은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곳은 그냥 다 노란 사출색인 그런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은 정말 잘생기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턱 쪽에 살짝 스크래치 미세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깔끔하게 도색 들어가 있는데 살짝 까져 있는 거 보이고요. 아, 앞유리창에 이렇게 도색 튀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넷이 되는 앞발 쪽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팔 쪽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루즈 같은 경우에는 등판에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엔진 같은 거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쪽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유리창이 이렇게 조금 도색이 튄 것도 그렇다 치고, 여기 팔 쪽에 도색 살짝 튀어 있는 것도 그렇다 치는데, 여기 팔 쪽에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꽉 채워져 있는 도색이 있어요. 근데 반대쪽 팔은 그냥 노란색 도색으로 대충 덮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제품이고, 이제 완구니까 자꾸 그럴 수 있다고 레드선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았나, 품질 검사할 때. 그리고 도색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빠져 있네요. 일단 품질 검사가 제대로 된 제품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듯한 양산형 제품인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아주머니들이 뭐 조립하면서 조금 뭐 스크래치 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 정도는, 이런 데 빼고는 다른 곳은 사출색이기 때문에 뭐 변신하다가 뭐 다른 데 긁힐 걱정도 없고요. 그래서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181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약 13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그리고 뭐 살짝 까딱까딱 앞뒤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관절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360도,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뻗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요 정도 접히는 게 다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질 않아요. 안쪽으로만 이렇게 접을 수 있고, 통짜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 숙이는 그런 기믹은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올려지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쭉 뻗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그리고 무릎 쪽에서 이 정도로 접히고요.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줄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관절들을 가진 그냥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처럼 그냥 그런 관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껴줄 수 있는데,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고정이 잘 안 되는, 왜 이렇게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에 쪽이 걸리기 때문에 손으로 꾹 눌러서 고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RC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 마스터피스 선스 같은 경우에도 막 도색이 까지고 막 관절도 막 흐느적거려가지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제품인데,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 보다가 마피 선스트리커 보면은 진짜 잘생겼구나 싶어요. 선스트리커 자체가 되게 잘생기고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터피스 라인이랑 뭐 일반 워퍼사 라인이랑 완전히 다른 라인이긴 해도, 이렇게 비교해두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워퍼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박스에도 적혀 있었듯이 15스텝 이라고 적혀 있고, 되게 간단하게 변신이 돼요. 그게 또 워퍼 사이버트론의 매력이죠. 제가 원래는 그렇게 변신 간단하고 좀 어린이용 완구 같은 느낌의 장난감을 안 좋아했었는데,
점점 워퍼사이버트론 제품을 모으다 보니까 진짜 그 제품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쉽게 변신되고 그냥 컴퓨터 앞에다 두고 뭐 다른 거 하다가 쉽게 변신할 수 있고 리뷰는 많이 안 찍었지만 워퍼사이버트론 제품도 꽤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뒤에 무기를 돌려주고요. 이 상태로 돌려줘도 되고 빼서 돌려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허리를 반바퀴 돌려줄 거고 여기 위쪽 뒤쪽에 발꿈치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끝까지 올려주고요. 여기도 올려주고 그리고 옆에 조인트 하나 껴져 있는 거 조심해주고 이렇게 다리를 가지고 올라와서 딱 고정되게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딱 껴주고 가운데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가슴 부품을 여기 위에 조인트 조심해서 빼주면서 안쪽에 조인트 두 개 있어요. 이 조인트를 꾹 눌러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얼굴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면은 딱 걸리는 부분 없이 정말 설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도 돌리고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여기도 꾹 넣어서 안쪽에 조인트 딱딱 하고 껴주면 되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쑥 넣어주고요. 그리고 살짝 돌려서 안쪽에 이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서 꾹 여기도 돌려서 조인트 들어갈 수 있게끔 꾹 넣어주면은 워퍼 사이버트론 어스라이즈 선스트리커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맛이 진짜 워퍼 사이버트론 제품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퀴 4개 다 잘 굴러갈 수 있는 비클. 원래는 람보르기니 쿤타치인데 제대로 된 쿤타치 모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하게 모양 잡아주고 뭐 람보르기니 마크 같은 것도 없고요. 여기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여기 기스난 것들. 아주머니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조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딱 오토본 마크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배면 부위 로봇 모드 잘 숨겨져 있고요. 비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어스라이즈도 아마 방영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방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CG에서 찾던 뽕이 슬슬 빠지고 있을 때라 어스라이즈 제품들을 모으고는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작중에서의 캐릭터들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스라이즈 시리즈 이렇게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는 지금 의리를 모으고 있어요. 어차피 모으기 시작한 거 이제 고퀄리티를 좋아하고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장난감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몇 개 모으시다 보면 진짜 매력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어스라이즈 옵티머스 프라임 정도만 모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어스라이즈 시리즈의 선스트리커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